이게 보면은 약간 더 무게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더라. 근데 큰 차이는 없다더라. 근데 이제 3학년으로 가면은 차이가 좀더 커져, 실제로.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은 약간의 무게감 차이 정도가 있는 거지, 실제로 뭐큰 차이는 없어. 그래도 독해 점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되게 애매한 위치에서 내가 쪽, 나보다, 내 난이도, 내 실력보다 막1 정도만 어려워가지고 틀리는 문제들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내가 봤을 때는. 자, 18번 봐봐, 얘들아. 18번도 빨리 잡고 넘기자, 이것도. 둘, 넷, 다섯 번째 줄맨 끝에 보자, 얘들아. 쏘 나오는 거. 다섯 번째 줄 끝에 쏘 나오면 중요한 거고, 슈도 나오면 중요한 거 맞지, 그치? 그래서 거기 잠깐 해석하면은,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어딘지 모르게 뭐 캠브리지인가? 여기로 이제 이사를 가야만 한대. 그 다음에 for that reason 갈게, 얘들아. 자, for that reason을 해석해봐, 일단 한번 우리말로 속으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은, 컴마 뒤에는 결과야, 원인이야? 결과야. 그치. 쏘라고, 쏘. 그래서 그 문장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request, 요청하다 뜻 맞지? 뭐라고 요청하니? 그 다음 줄 보니까 네가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뭐를? 내 직업이 이동하는 거를. 어디로? 캠브리지에 있는 브랜치로. 얘들아, transfer이란 단어가 원래 전근이란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학교는 전학이라고 하고 직장 옮기는 거 보지 전근이란 말 쓰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보통 외울 때는 뭐라고 외워? 이동이라고 외우지, 그치? 그럼 직업을 이동한다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정답 5번 나온 거 맞지라, 그 정도에서. 어쨌든 간 so 중요했고, should 중요했고, 뭐 for that reason 중요했고, 그 정도만 잡고 넘어갈게, 18번은. 자, 19번도 봐봐. 첫 번째 줄은 일단 읽을 건데, 왜 읽을 거냐면은, 얘들아, 서비스 덕이 누군지 어떤 앤지만 파악해봐.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두 번째 disability까지 읽으면은, 장애인들한테 뭔가 도움을 제공하는 거를 말하는 게이지, 그치? 그러니까 보기 보니까 장애인 안내견 막 이렇게 나오는 거네, 일단. 그것만 잡고 갈게, 일단. 그 다음에 해석 안할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면은, 해석을 안 한다는 게 중간에 날린다는 걸 말한 거야, 얘들아. 서비스 덕에 어떤 일을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쓸데없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정답이랑 관련이 없고. 자, 아래서 둘, 넷, 여섯 번째 줄 정도 봐봐. 아래서 둘, 넷, 여섯 번째 줄. 웬절 나오는 거 보이지? When people 나오는 거. 돼 있어, 얘들아. 자, 그럼 이제 when 아래 줄 컴마에서 끊자. 따옴표 뒤에. 그 서비스 덕 뒤에 컴마에서 끊자. 거기까지가 웬절이고, 컴마 뒤에 잠깐 볼게, 얘들아. in makes in 나오는 거. 자, 그 부분에 어떤 문법적인 구조가 나왔는지만 파악해봐. 말하지 말고. 컴마 뒤에. It makes it much harder,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온 거. 얘들아, make 뒤에 지금 누구 나왔지? 문법 신경 쓰지 말고 S 뺄게. It이 나왔지? 그럼 뭐부터 떠올라야 돼? 감옥적어가 바로 떠올라야 돼, 얘들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it 뒤에 누구 나왔니, 얘들아? 얘들아, 지금 비교급 같은 거나뺀 거다. much도 나왔고, hard 뒤에 er도 붙었지만, 얘만 알고 가면 되는 거지. 누구 나온 거야? 형용사 나온 거지, 형용사. 그 다음에 hard 뒤에 누구 나왔어, 얘들아? 그치. for 어쩌고 나왔고, to 부정사 나왔나? to be allowed, 블라블라블라. 돼 있어? 여긴 좀 길어서 그냥 A라고 그냥 한 것뿐이야, 얘들아. 누구 나온 거야, 지금, 얘들아? 가짜 목적어 나왔고, 의미상의 주어 또 나왔고, 진짜 목적어 나왔고. 얘들아, 감옥적어, 집목적어를 파악하기 쉬운 이유가 뭐야? 다섯 가지 동사 말고는 안 쓰이기 때문에. make, find, 뭐, believe, consider, think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A가 투부정사 하는 거를 어렵게 만든다. 이 정도 이제 해석이 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비교급이 나오니까 훨씬 더 어렵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자, 구조는 됐지? 자, 왼절부터 해석할게, 이제. 사람들이 lie and say니까 거짓말로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거짓말로 뭐라고 말한대 지금? 그들의 little companion. 얘라 companion이 뭐지 원래? 친구지, 동반자. 거기라 little companion이 누구야 여기서는? 개를 말하는 거지, 그냥 개. 자기네들의 개. 됐어? 그들의 작은 동반자가 서비스 독이라고 거짓말로 말한대. 뭐가 되는 거야? 문제점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거짓말 했다는 거.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한대? A가 투부정사 하는 거 훨씬 더 어렵다. 진짜 서비스 덕이 뭔가 허락받는 게더 어렵다는 거야. 되겠어, 얘들아? 지금 이 구문에서 뭐를 언급한 거야, 지금?
문제점 언급한 거잖아. 너 개각 서비스 덕이라고 거짓말하면은 진짜 서비스 덕이 뭔가 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정답 몇 번 나와야 되나? 5번 장애인 안내견으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말하지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이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바꿔치가 됐겠지. 정답은 어디서 나왔어? 이라 문제점 언급한 다음에 해결책으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주장하는 문제 찾는 것보다는 더 어려워 얘들아. 시간도 오래 걸렸고. 하나만 더 갈게 얘들아. 아래서 두 번째 줄 봐봐. Just 나오는 거. 자 여기 왜 중요해? 명령문 얘들아. 그리고 콜은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야? 아니야 대표적인 5형식 동사야. 그래서 콜 뒤에 your dog이 목적어, a service dog이 목적격 보어. 그럼 거기만 해석하면은 네 개를 서비스 덕이라고 부르지 마, 속이지 마, 이게 되는 거네 또. 그치? 그래서 문제점 언급했다는 거랑 명령문 중요하다는 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정답률은 되게 높아야 되는 문제다 얘들아.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 자체가 뭐야? 다른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아질 수는 있는 거야 얘들아. 어쩔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빨리 문제 푸는 거는 자연이 돼 얘들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거는 너무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얘들아.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시간이 느려 그럼 연습해도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풀어도 돼 일단 얘들아.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게 느껴지면은. 자 20번 갈게. 20번도 간단하게만 두 번째 줄 앞에 보자 얘들아. I was sure. 뭐야? 나 확신했대. 1번에 confidence 나왔잖아.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 됐지 얘들아? 그러면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만 그냥 잡고 넘길게 얘들아. 어디 보냐면은 그냥 둘, 넷, 다섯 번째 줄 맨 끝에 보자 얘들아. 다섯 번째 줄 맨 끝에 보면은 콤마에서 끊자 얘들아. for 앞에 콤마. 얘들아 콤마 뒤에 for은 무조건 뭐야?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콤마 뒤에 for은 무조건 because야 얘들아. 그냥 독해할 때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는 정도니까 알고 가면 편할 거야. 아 콤마 뒤에 이유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가정하면 되는 거고. 자 for 뒤에 the reception이 주어야 그럼 그 다음 줄 누구 묶을래? it부터 그치 was 전까지 묶어도 되지. 왜? was가 동사니까. 이해 되겠어 얘들아? 그럼 괄호 빼고 그냥 해석하면은 얘라 리셉션이 분명히 이 뜻인 걸 모를 거야. 모른다고 칠게. 리셉션은 블리자드는 우리가 알잖아 얘들아. 눈보라. 눈보라만큼이나 냉담했다 이거 아니야 얘들아. 추웠다는 거. 진짜 날씨가 추운 걸 말한 거 아니니까. 리셉션이 평판 반응이란 뜻이 있대 얘들아. 평판 반응. 근데 그 뜻으로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아 리셉션이 굉장히 냉담했네. 그럼 처음엔 자신감이 있었는데 뭔가가 되게 냉정했다 이런 느낌이면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충격 먹은 거지.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뭔가 반응이 안 좋았다고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정도는 아래서 네 번째 줄 가운데 It was worthless. 그거 가치가 없다고 나한테 말했다. 충격 먹은 거지. 그치? 맞지 얘들아? 그 정도에서 정답 1번 찍고 아마 넘어갔을 것 같아 얘들아. 물론 더 읽어도 더 나오지만 가져갈 필요는 없고 단어 하나는 꼭 잡을게. 아래서 두 번째 줄 맨 앞에 봐봐. 아래서 두 번째 줄 맨 앞에 stunned란 단어 있잖아. N-E-D를 빼고 외우는 거다. stunned이란 단어가 망연자실하게 하다. 망연자실하게 하다. 일단 사전상의 뜻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가져가면은 놀래키고 충격을 주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더라 그냥. 놀래키고 충격. 우리 망연자실하다라는 말 안 쓰잖아 일상생활 할 때. 그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도 그냥 놀래키고 충격을 준다는 건 뭐냐, 충격을 준다는 거랑 동의어다 이렇게만 가져가놔도 돼 얘들아. 됐지? 자 보기에서 단어 하나는 잡아볼게. 5번의 두 번째 단어 보자. 5번의 두 번째 단어 sympathetic 무슨 뜻? 동정적인 공감하는. 동정적인 공감하는 같은 말이에요. 동정이란 게 뭐야? 상대방을 동정해주는 게 상대방이랑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가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감이란 뜻도 되는 거야 얘들아. 동정적인 뜻으로 보통 나오고 공감하는까지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거 말고는 안 갈게 단어는. 자 20번 넘길게 얘들아. 그러니까 쉬운 문제 유형들이 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금 어려워 다 여기서 실제로. 자 21번 갈게. 첫 번째 줄만 읽을게. 나는 어떤 여자한테 편지 한 통 받았대.
and 뒤에 흥분이 올라갔다는 거니까 기분이 엄청 좋았다는 거야 지금 편지받고. 됐지? 자, 상황 파악 됐다. 세 번째 줄 맨 끝으로 갈게. 하지만 그 다음 줄 심장이 가라앉았대. think의 과거지 얘들아. 가라앉다 할 때 보통 배가 가라앉는다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심장이 가라앉았다는 건 이게 철컹했다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흘러가는 거겠지 당연히. 그치? 됐어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because 뒤에 간다. 네 번째 줄 가운데 이유가 나오는 거야. 네 번째 단락, 패러그래프가 단락이잖아. 네 번째 단락이 시작했대. 자, 따옴표 보자 얘들아. 세 단어만 읽어봐. Many of you. 너희들 많은 애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네 번째 단락은 어디에서의 네 번째 단락이야? 편지의 네 번째 단락 말하는 거야 얘들아. 네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한 거야? 니네들 모두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왜 충격을 먹은 거야? 나한테만 쓴 편지가 아니었다는 게 나오는 거라고 해라. 여기서부터 처음에 편지 받은 다음에 이제 초대받았다는 막 내용이 나오잖아. 너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새끼 다 돌린 거야. 그냥 문자로 치면은 단체 문자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럼 감흥이 없는 거야. 니네 단체 문자에 답 안 하잖아 실제로. 그치? 그럼 어떤 문자에는 답을 하겠니? 개인적인 문자에 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문자 보낼 때 단체 문자 보낼 때도 있지만 일부러 나는 너한테만 보내는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름을 붙일 때도 있어라 선생님도 실제로. 그때는 대답을 더 잘해 얘들아 실제로. 단체 문자에 대답을 거의 다 안 하고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따옴표 있잖아. 다섯 번째 따옴표. 여기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문제점이 되는 거야. 이것도 결국 뭐가 문제점이야? 나 말고 모든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게 문제점으로 잡히는 거지. 그럼 해결책은 뭐가 돼야 돼? 나한테만 해야 된다는 게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게 3번에 누구로 오는 거야? 개인적인 터치라고 지금 말바깥치기가 되고 있는 거지. 일단은 거기 정도에서도 정답은 나와. 물론 두 개만 더 볼게 얘들아. 봐봐. 둘, 넷, 여섯 번째 줄 봐봐. It had become 나오는 거. 자, 여기 문법적인 구조 누구 나왔니? It that. It that이 뭐야 얘들아 여기서? 가주어 진주어. 이것도 봐봐 얘들아. 얘들아 it이랑 이건 다 아는 걸 거야. 비동사랑 형용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던지 이제 대절이 나오는 거야 보통. 그럼 이게 무슨 구조였어 얘들아? 얘가 가주어 진주어 공식 아니야 보통 얘들아? 근데 비동사 대신에 누가 많이 쓰일 수 있다고 말한 적 기억나 얘들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기 나온 단어 비동사 대신에 become이 엄청 많이 나와야 돼 실제로. 지금 become으로 바뀐 것뿐 it, 형용사, that 이건 똑같이 나왔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형태만 보고도 가주어 진주어란 게 바로 떠올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일단. 그럼 that 이하가 분명해졌다. obvious 나왔지. 정말 많이 했던 거. 대절 뭐라고 나오니? 그녀가 이 편지를 a number of people 많은 사람들한테 보냈다는 게 분명해졌다. 여기서 문제점이 정확하게 언급은 된 거지. 아까 따옴표에서는 우리가 추측해가지고 맞춘 거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게.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끝쪽 가보자 얘들아.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맨 끝쪽. 자, 누구 나왔니? need to 나왔잖아. should라고 말했던 거. 거기서 누가 나와서 정답에 personal touch가 나온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도 풀다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need to가 나오는 문장은 글의 정답이랑 관련이 있어. 그러면 정답은 맞힐 수가 있는 거잖아 실제로. 그치? 그만큼 단서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야 얘들아. 특히 문맥이 파악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여기 문장 중요한 건데 여기 문장에 이 단어가 있네. 이 단어가 보기에 이거랑 똑같은 단어네. 그럼 정답은 이거겠네. 잘 찍는 방법이지 그것도 얘들아. 그치? 찍는 건 맞지만 찍을 줄 아는 거지 그거는. 자, 21번 넘어가도 되겠지. 그치? 그 정도 갈게. 자, 22번 갈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읽다가 해석이 막 어려워지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정답 보고 이거인 것 같다 이렇게 푸는 애들 분명히 많을 거야 얘들아. 물론 내 생각이긴 하지만. 자, 첫 번째 문장 봐봐. 너는 누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칠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냐 온두라스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논리가 말한대. 뭐라고? 칠레라고. 이 말은 뭐야? 상식적으로는 칠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 그 다음에 응? 바비조쌤이 노란색 흰색 분필 좀 달래요. 노란색이랑 흰색?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갖다 이렇게. 응. 어디였었지? 몇 번이었지? 22번이었지. 응. 자, 두 번 줄 맨 끝에 가봐. 신뢰가 해석을 못해도 모던 현대적인 거 알지? 디벨롭트만 발달된 이란 거 알지? 이코노미는 경제란 뜻 알지? 그럼 아, 칠레가 경제적으로 더 현대적이고 발달했으니까 얘네에서 좀 더 가난한 애들이 더 행복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얘들아. 이코노미가 해석본 보면은 뭐 경제 국 이렇게 나와. 외울 필요가 없다고 얘들아. 됐어? 잠깐만. 응? 분필 홀더다. 분필 홀더? 홀더가 여기 없는데? 어떤 거? 이런 거? 어? 없는데? 잠깐만. 분필 홀더가 없는데요, 저한테? 어떤 거죠? 아니, 분필 아, 아니에요? 봐봐, 얘들아. 아, 어디야. 아, 그치. 응, 논리적으로는 그 칠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지금 나온 거야, 지금. 됐지,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둘, 넷, 다섯 번째 줄로 가자, 얘들아. 왜? 벗이 나오니까. 그치. 그럼 벗이 나오니까 앞 문장은 전혀 쓰잘데기가 없는 문장이 돼버린 거야, 일단은. 됐지? 자, 벗 아래줄 컴마에서 끊자. Both countries의 컴마. 여기까지가 if절이야, 일단. 자, 해석을 할게. 하지만 만약에 네가 비교한다면 뭐를? 해피니스 스코어리 뭐겠니? 느낌이 행복지수라고 느낌이 나오지. 그치? 보기에도 있고 행복지수인데 누구? 두 나라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비교한다면은 온두라스가 칠레인들을 패배시킬 거다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어떤 문장 때문에 중요해진 거지 지금 이제? 그치, 역접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자꾸 들어가는 걸 지금 말하는 거야, 일단. 자, 역접이 나온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 지금 온두라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랑 칠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누가 더 행복하다고 나왔어? 그치, 얘가 더 지금 행복하다고 나왔지. 그러니까 행복지수에 있어서는 얘가 이긴다라고 나온 거야, 지금. 그치? 얘가 얘를 패배시킨다고 했으니까. 얘들아, 논리적으로는 누가 더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래, 논리적으로는 얘가 더 행복한 게 맞는데 행복지수를 비교해보면은 온드라스가 더 행복지수가 높을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일단 지금. 됐어? 그러니까 찍어도 지금 3번이나 5번으로 찍어야 된다고, 얘들아. 찍을 때는. 왜? 역접 뒤에 행복지수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보기가 3번이나 5번이니까. 만약에 찍을 거면, 얘들아. 찍더라도. 됐지, 얘들아? 계속 갈게, 얘들아. 둘, 넷, 일곱 번째 줄 가운데 정도의 Y가 나왔지, 얘들아. 이제 질문하면 대답이 중요한 거 맞지? 자, 왜 온드라스가 행복지수가 더 높냐? 물어보는 거야. 됐어? 자, Y 아래줄 맨 오른쪽 가보자. Y 아래줄 맨 오른쪽, 뭐, 캐롤 그램 나오는 거. 그 다음 주에 스테이트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그치? 얘들아, 캐롤 이 새끼는 누가 되는 거니, 그래서? 그치? 전문가의 견해가 나오는 거야, 이제. 이 캐롤이 언급합니다. 됐어, 거기까지. 자, 따옴표 간다. 그 스테이트 뒤에. 비커즈 뒤에 갈게. 평균 국가의 소득 수준은 do not matter. 자, 창의고는 나왔다. 내신 때 내 기억으로. 얘들아, matter의 동사 뜻이 뭡니까? 중요하다란 뜻이 있어. 그치? 여기서 그 뜻이라고, 얘들아. 됐어? 다시 because 뒤에 갈게, 얘들아. 평균 국가의 소득 수준은 happiness, 행복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래. 자, 벗 뒤에 가봐. 상대적인 거리래. relative distance, 상대적인 거리. from부터 average까지 묶자, 얘들아. from 뒤에 average 묶은 다음에 distance 꾸며줘야지. 정근아, 따라와야 된다. 됐어. 그럼 relative distance가 주어고 두가 동사가 되는 거야. 얘들아,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을 거야. 두는 무슨 동사입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대동사니까 질문할 거 아니야. 그럼 두가 받는 동사는 누구야, 앞에 있는? 매러를 받는 거야. 그치? 중요하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나오는 거야, 얘들아? 평균에서부터 상대적인 거리가 중요하다고 나오는 거야, 지금. 자, 잠깐 정리할게. 얘들아, 내용이 지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국가의 평균
소득 수준, 수준은 뭐라고 나왔지?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국가의 그 평균 소득이 있을 거 아니라 이건 중요하지가 않대.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지금 얘들아? 거기 아래 이제 옆에 평균에서의 상대적 거리라고 했었지. 상대적 거리가 뭐가 돼? 중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여긴 전문가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한 거야 일단은. 됐어 얘들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볼게. 이제 하나만 더 갈게 얘들아. 아래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맨 끝에 가봐. 이제 온드라스가 더 행복하대. 비커즈 이유가 뭐래? 그들의 거리인데 어디에서 거리야? 평균 소득에서의 거리가 더 작기 때문에 행복하대. 이 말이 뭔 말하는지 이해가 가야 얘들아. 무슨 말하는지 봐봐 얘들아. 이해만 하면 돼. 지금 온드라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칠레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야 지금. 자, 얘 행복지수가 50이고 얘 행복지수가 70이래 일단은. 그럼 누가 높은 거야? 얘가 높은 거야 일단. 행복지수가 아니고 얘는 50만큼 행복한 애고 얘는 70만큼 행복한 애래. 그럼 칠레가 이기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이제 봐봐 얘들아. 미안해라. 이거 행복지수가 아니고 그 소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온드라스는 50을 벌고 칠레의 가난한 사람은 70을 번다고 생각해봐. 그럼 누가 행복한 거니? 얘가 행복한 거 맞지, 그치? 근데 이제 봐봐 얘들아. 그 이제 그 평균으로 볼게 이제. 온드라스라고 치고 이제 칠레라고 칠게 얘들아. 그럼 봐봐. 이거는 이제 국가 평균이라고 할게 얘들아. 국가 평균. 온드라스의 국가 평균 소득은 100이래. 근데 칠레는 200이래. 그러면은 여기에 거리 차이는 몇이니? 50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에 거리 차이는 몇이야? 130 아니야? 그럼 누가 더 가까운 거야? 온드라스가 더 가까운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더 행복한 거야? 얘가 더 행복하다는 걸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개인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칠레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거지 얘들아. 내가 60점을 받았어. 근데 내 옆에 있는 모든 애들이 61점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딴 학교에는 70점을 받았어. 근데 딴 학교 그 70점 받은 애 옆에는 다 90점을 받은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행복하니? 우리가 행복하지. 내 옆에는 61점밖에 안 받았으니까. 뭔 말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얘들아. 아니면 이제 행복지수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걸 잡아내가지고 5번으로 찍을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언어력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지 얘들아. 뭐 거리가 상대적인 거리가 뭐 스몰하고 이게 뭔 말하는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으면은 문제 풀기는 어려운 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건 이해할 수밖에 없어. 왜? 한국말로 설명했잖아 얘들아. 지금 국어 수업 들은 거야. 그냥 국어 수업. 니네가 읽으면서 여기까지 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거라는 거야 얘들아. 여기 와서 듣는 건 누가 이해 못하니? 내가 한국말을 하는 건데. 그리고 엄청난 논리적인 걸 말한 것도 아니잖아. 너무 당연한 거죠 이해하기에도, 그치?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 학원에서만 수업 열심히 듣는 거랑은 실력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지 얘들아. 집에 가서 얼마나 하는지야 얘들아 진짜로. 그 또 집에 가서 했을 때 안 되는 거는 가져와서 질문하고. 이게 3년 동안 반복돼야 되는 거야. 근데 니 고등학교 1년 동안 올라와가지고 공부한 거 생각해봐. 질문 몇 번이나 했는지 봐봐 얘들아. 그 내신 때 막바지에 질문하는 그 뻔한 거 말고 얘들아. 질문 거의 안 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럼 실력은 거의 안 올라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누구나 올라가는 정도 올라가는 거지 다. 그러면 누구는 안 바뀌어. 등급은 안 바뀌어 얘들아. 점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자, 23번 갈게 얘들아. 23번. 23번 가면은 두 번째 줄 맨 끝으로 가자 그냥. Parents will tell 나오는 거. 부모님들이 그들의 아이들한테 말할 거래. 뭐라고 말할 거래? 전화 받지 말라고 말할 거래. 그치? Why를 앞에서 끊고. 언제? 그들이 없을 때. 됐어 얘들아. 그럼 봐봐 이제. 자,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은 부모가 없을 때지, 그치? 부재시. 그럼 부모가 없다는 건 누구 혼자 있는 거야? 그치? 이 말은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지, 그치?
부모가 없고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뭐랑 관련된 글이야 지금? 전화랑 관련된 글이잖아. 일단은 받지 말라고 했지, 그치?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봐봐야 되나? 네 번째 줄 봐봐. 네 번째 if 절. 만약에 아이가 전화를 받는다면 while he is alone, 그가 혼자일 때, 나왔네. 부모가 없을 때, 혼자일 때 전화를 받는다면은 뭐는 하면 안 된다고 나오네. 그리고 둘, 넷, 여섯 번째 줄 끝쪽에 따옴표 나오고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가운데 정도에 또 따옴표 나오고, 그럼 이 따옴표는 뭐겠니? 하지 말아야 되는 거가 예시로 나오고 있는 거겠지, 따옴표로서 지금. 뭔 말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전화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 세 번째 줄에서.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만약에 전화를 받아도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라고. 그럼 아이가 혼자 있거나 아까 부모가 없을 때 그때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글 아니야, 얘들아? 정답 5번이 나오잖아, 일단은. 그리고 아래서 두 번째 줄 봐봐, 얘들아. 아래서 두 번째 줄. 자, 아래서 두 번째 줄 오늘 나왔던 거랑 비슷한 거 누구 나왔니, 문법? It, 그치, it for to가 보여야지. It for to가, 가주어 it, 의미상의 주어 for, 블라블라, 그 to 부정사 진주어. 거기만 해석해봐야 되라. 누가 뭐 하는 게 중요하대? 아이가 부모한테 전화하는 게 중요하대. 뭐 하자마자? 전화 끊자마자. 그러니까 전화랑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말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단서가 나왔지만 거기까지는 읽으면 안 되는 거지, 원래는. 이해 되겠어? 자, 5번에서도 보기에서 구조만 보자, 얘들아. 보기 5번 봐봐. 그냥 공식 같은 구조 누구 나왔니, 얘들아? 명사 나왔고, for a가 나왔고, 투부정사 나왔고, 이거 했던 거 기억은 나지, 얘들아?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의미상의 주어가 중간에 끼어들어간 구조, 이런 거 많이 했었을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바로 보여야 된다는 거지. 지금도 안 보이면은 1년 뒤는 보일 것 같아. 안 보여, 얘들아. 왜? 처음 나오는 게 아닐 거라는 거야, 분명히. 내신 때건 정규 수업 때건 분명히 나온 적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아래 두 번째 줄 보면, 얘들아, 이것도 말한 적이 있는 건데 결국 이거잖아, 결국. 그러니까 뭐 의미상의 주어 같은 건 뺄게, 얘들아. 얘들아, 이거랑 관련된 거랑,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돼서 내가 글 핵심 푸는 거 말한 적 있지 않아? 여기 자리에 누가 온다 그랬지? 글의 중요한이라는 단어 시리즈가 나오면은 여기에 나온 내용은 글의 정답이랑 관련이 있을 거다. 이 구문도 글의 핵심을 잡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한 적이, 최근에 말한 적이 있었을 거야. 한두 번 정도. 예전에는 말한 적이 없고. 그러면서 내가 수능에서 기출로 여기에 누구 나왔는지까지 말했을걸? 그치, 얘가 나온 적이 있었고 얘가 나왔을 때 이 자리가 글의 보기에 정답에 있었다, 이렇게도 말한 적이 있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아래서 두 번째 줄을 봤을 때는 여기서 글의 정답이랑 좀 관련을 시켜야겠네, 요 정도 느낌은 들어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중요한지 뽑아내는 능력은 정말로 중요한 거야, 얘들아.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자, 넘길게,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23번은. 자, 28번 가자, 얘들아. 28번. 28번도 내 기준으로는 맞출 수 있는 정도가 나왔어, 얘들아. 그렇게 안 복잡해, 진짜. 자, 1번 보자, 얘들아. 1번. 자, 1번이 어디 밑줄이니, 얘들아? 아니면은 좀 애매하면은 1번을 밑줄 본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니? 그치? 얘들아, ing 밑줄이거나, 얘들아, ed는 이제 대표적으로 쓴 거지만 told는 ed를 안 붙이고 told가 ed지, 그치? 얘나 얘가 밑줄일 때 꼭 뭐부터 하는 게 좋다고 했었지, 얘들아? 분명히 자리 확인부터 하는 게 좋다고 말한 적이 아니고 맨날 말했을 거야, 그치? 그럼 뭐 아니면 뭐지, 자리는? 동사 자리 아니면은 분사 자리가 나온다고 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때 적용시키는 공식이 뭐였는데? 접속사 플러스 1이 뭐야? 동사의 개수다. 물론 얘들아, 이 공식을 적용시키지 않고 구조 분석을 통해서 잡아내기가 더 쉬운 것들도 있어, 당연히. 됐어, 얘들아?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줄부터 2번 왼쪽까지, 보일러까지가 한 문장이야. 접속사 몇 개 있는지 봐봐. 대열부터 보일러까지 접속사가 몇 개 있는지 보라는 거야, 얘들아.
그냥 흘기면서 보면 되지. 해석하는 게 아니니까. 접속사 몇 개 있어? 없어 얘들아. 그럼 동사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그게 맨 앞에 있는 대열 뒤에 있는 is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적용시키니까 자리 확인했을 때 누구 자리? 분사 자리라는 게 확인이 된 거야 이제 얘들아. 일단은 맞지 얘들아? 이거 설명도 처음 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분사 자리일 때 찍는 방법 뭐였니? 뒤에 명사 있으면 ing고 명사 없으면 pp 아니야 얘들아? 그럼 1번 맞지 않아? 뒤에 명사 없으니까 pp인 거? 이해됐어? 그리고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게 제일 좋은 거냐면은 텔의 공식 중에 5형식에서 텔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공식이 있어 얘들아. 그럼 얘 수동태로 가면 누가 주어로 오니? A 얘는 B told 나머지는 그대로. 아 과거분사할 때 투부정사가 바로 연결되는구나. 이것까지 보이는 거야 얘들아. 이런 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애들은 그냥 단순한 능력은 아니야 얘들아. 텔 목적어 투부정사도 알아야 되고 이게 수동태로 갔을 때 형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라는 것도 바로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한 것들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1번이 맞다는 걸 분석하는 거라는 거야 얘들아. 어려운 건 아닌데 한 가지만 가져가면 안 된다. 어? 뒤에 명사 없으니까 과거분사 맞네. 이건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1번 분석 됐어 얘들아. 그럼 똑같은 거 가져가 보자. 1번 아랫줄 봐봐. 얘들아 만약에 인볼빙에 밑줄이 있다고 쳐봐. 인볼빙에. 그럼 여기도 동사 자리 아니지? 뒤에 명사 왔지? 그러니까 ing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만 아 이거 맞지? 이거 맞지? 하지 말고 실제로 나왔을 때 이걸 적용시켜보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적용시킨 사람도 있겠고 적용시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야 여기에는. 그치? 본인은 안다고 얘들아. 나는 맨날 그 자리에서만 끄덕끄덕거리면서 이해를 하는 건지 그 이해한 거를 가지고 내가 다음에 문제풀 때 활용을 하는 건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라. 그치? 신경 좀 써줘 진짜로. 반복되는 거는. 자 2번 갈게. 2번도 개 쓰레기 보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왜? despite는 무슨 문제인데 얘들아? 무슨 문제인데? 전치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 아니야 얘들아. 내신 할 때도 맨날 했잖아. despite가 나오면은 누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 although 이런 애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아이씨 눈깔 보니까 씨발 이해를 못하는 새끼들이 있는 것 같아 진짜로. 니네 이거 모르면 진짜 완전 싸대기 맞아야 돼. 근데 이거 진짜 많이 하지 않았어 얘들아? 뜻은 똑같지만 뭐 얘는 뭐지 as도랑 even도랑 막 이런 것까지 했었잖아. 그치? 여기는 명사 나와야 되고 전치사니까 얘는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나오는 거. 그치? 그럼 이제 2번 오른쪽 가보자. over부터 months까지 묶고 날려야지. over many months 전체 풀어서 명사니까. 그리고 months 뒤에 콤마에서 끊으면은 여기까지가 despite네. 그럼 동사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 despite가 맞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치? 돼있어? 그러니까 쉬운 보기잖아. 자 3번은 밑줄이 ing이기 때문에 자리 확인하는 게 맞는데 얘들아 밑줄에 연장선을 그어보라고 했는데 3번 앞뒤에 누가 있니? 앞뒤 중에 누구? 응? 그러니까 앞이나 뒤에 누가 있냐고 물어본 거야. and나 or이나 but이 있으면은 병렬 문제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야 되나. 솔직히 but도 잘 안 나와. and랑 or이 더 많이 나오지. 뭔 말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거기 이제 병렬 키워드로 가져가는 건데 니도 많이 봤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나. 물론 이거 개수는 3개가 중요한 건 아니야. 뭐 4개 5개 나올 수 있어. a, b, and, c 이거 줘야 되나. 그럼 지금 여기 세모 치면은 얘가 동그라미면은 3번이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일단. 그럼 왼쪽에 ing가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 그럼 누구부터 동그라미가 걸렸던 거야 원래는 3번 위에? arrives 보이지? 컴마 gives 보이지? 그리고 컴마 and stands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a, b, and, c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니 얘들아? 밑줄 앞뒤를 보니까 and가 있다. 아 이거 병렬 문제구나. 그러면서 접근을 했던 거지. 접속사 플러스 1은 동사에게 수다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이해 됐어 얘들아? 여기가 이해가 잘 안 가면 집에 가서 문맥을 보면서 해야 돼 얘들아. 원래 병렬은 문맥이니까.
자, 3번 됐고. 자, 4번을 보니까 왼쪽에 누구 있니? 바로 왼쪽에 누구 있어, 얘들아? 응? 그치. 그러니까 argue라고 말하는 것보다 동사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일단. 그치? 그럼 동사 뒤에 대시 나온 거네? 그럼 무슨 대시지? 그치, 명사절. 접속사 됐 맞지, 그치? 명사절 됐도 맞고. 그럼 뒤에가 뭐가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치? what 뒤는 불완전, that 뒤는 완전 이거잖아, 그치? 동사 뒤일 때. 얘라 얘도 중요한 거야. 왜? 명사 뒤에 대시면은 불완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동사 뒤에 대시해야 돼, 지금. 근데 어떤 애들은 that 뒤에 완전이구나 또 이렇게 가져간다고. 꼼꼼하게 가져가라는 거야, 얘들아. 나는 동사부터 설명했어. 니네도 여기부터 가져가야 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일부를 날린다니까, 공부할 때라 누군가는. 그러면은 4번 아랫줄 봐봐. he가 주어지. should pay가 동사 아니야? only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a small fee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내가 말해야 돼? 목적어가 되는 거지. 일반 동사 뒤는 2형식 동사 빼고는 목적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3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니까 4번은 맞는 밑줄이 되는 거고. 너무 쉬운 밑줄이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1번은 분석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안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야. 자료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2번이랑 3번이랑 4번은 너무 쉬운 밑줄이라고, 얘들아. 그리고 5번은 눈치가 있으면 풀고 없으면 그냥 찍을 거라는 거야. 5번으로 찍건 5번은 그냥 맞을 거다 찍건. 얘들아, 5번은 왜 밑줄이 거져 있어? 이건 내가 봤을 때 감각이야, 이거는 더. 그치? 자, 5번 위에 봐봐, 얘들아. not 뒤에 누구 나왔니? not 뒤에 일단은. not 뒤에 누구 나왔냐고. for 나왔잖아, 블라블라. 그리고 5번 but 뒤에 누구 나왔어? for 블라블라블라 나온 거 아니야? 얘들아, not A, but B. 무슨 접속사라고 하지, 우리가? 상관접속사에서 A랑 B는 병렬 구조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배워, 얘들아. 그러니까 둘 다 뒤에 for이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not A, but B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지. 이해 되겠어? 아, 그러니까 but이 맞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찍을 때는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런 밑줄이 있지도 않겠지만, 얘들아, but은 문법이니, 문맥이니. 보통은 문맥이지. 어? 그럼 이건 아니겠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날릴 때는 그래도. 근데 not A, but B가 보이는 게 당연히 더 좋은 거고. 됐어? 정답은 자리 확인하는 거에서 문제가 또 다뤄진 건 맞지, 일단. 동사 자리였던 건 맞고. 자, 29번 갈게, 얘들아. 29번. 29번 가고 시간 봐서 쉬던지 한번 하자, 얘들아. 29번도 쉬운 편이야, 일단, 얘들아. A번은 단순한과 복잡한의 뜻이지, 일단, 그치? 단순한과 복잡한의 뜻이고, 두 번째 줄 끝쪽 가다 보면은 games가 나온다. 게임은 단순할 필요가 없는지 복잡할 필요가 없는지를 묻는 거네, 일단. 자, 네모박스 뒤에 봐봐. A번 뒤에 뭐라고 나오니?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게임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 그럼 게임은 어떻게 돼야지만 우리는 계속 하고 싶어져? 얘들아, 단순해야지 게임을 계속 하고 싶어져? 복잡해야지 하고 싶어져? 단순해야지 하고 싶어. 복잡한데 게임이 왜 하고 싶어져? 단순해야지 하고 싶어지는 거지만 don't가 있잖아. 그러니까 complicated로 가는 거지. 그럼 만약에 학교 시험지에 나온다고 치자. don't를 빼고 나온다고, 얘들아. 그럼 답은 simple이지. 그러면 단순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는 A번 뒤에서 나왔다는 거 어렵지 않지, 그치? 됐어. B번이 제일 쉬운 거다, 얘들아, B번이. 자, B번 윗줄에 컴마에서 끊자. B번 윗줄 맨 오른쪽 그 그래픽 뒤에 컴마에서 끊자. 자, 그러면은 컴마까지가 누구니, 얘들아? 누가 영향을 주는 거지? 얼도 주어동사 블라블라 컴마 찍혔고 주어동사 블라블라. 그럼 내가 뭐라고 항상 써왔지, 얘들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누가 일단 중요한 거야? 그치, 여기가 이제 글의 핵심은 중요하다고 말해왔던 거고. 얘들아, 얼도가 나왔기 때문에 A랑 B는 같은 문맥, 반대 문맥? 그치, 얘 때문에 얘가 반대 문맥이라는 게 여기선 중요한 거지, 여기서는. 맞지, 얘들아? 비록 아플지라도 학교에 갔다. 역접이잖아. 아프면 원래 안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얼도 뒤에를 봐봐, 얘들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단어를 모르더라도 느낌은?
부정이란 느낌은 들지 않아, 얘들아? 그럼 B번은 긍정의 단어를 찍으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무 쉬운 보기가 된다고 말한 거지. 누구 때문에? 얼도우 때문에, 일단. 이해 됐지, 문제 푸는 방법은? 그럼 콤마 왼쪽에 fancy가 뭐니? 형용사 뜻으로? 화려한이란 뜻이 있어요. 컬러풀의 뜻이 있다, 화려한. 그럼 이제 해석도 해보면은 화려한 그래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네. 그래픽이 없으면 원래 화려한 게 없으면 안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니까 반대 문맥. 힌트는 얼도우였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치, 다른 것보다도. 얼도우가 나오니까 반대를 정답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 됐지, 일단 B번도. 자, C번 단어부터 보자. distract는 무슨 뜻? 이것도 많이 외웠던데. 가장 쉽게 외우는 건 방해하다라고 외우는 거고, 그치? 사전상엔 방해하다가 안 나오고 지금 말한 것처럼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뭐 주의를 흐트리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방해하다라고 외워도 괜찮을 정도는 돼, 얘들아. demand는 요구하다. 근데 요구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need로 가도 된다고 했었지. 필요로 하다, require이잖아, 그치? 그럼 C번 뒤에 줄 보니까 intense, 강렬한 돼 있어? 강렬한. concentration 우리가 집중이라고 알고.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될 C번은? 강렬한은 빼고 그냥. 그러니까 집중을 방해하는 건지 아니면은 집중이 필요한 건지 이걸 잡는 문제는 일단, 그치? 완전 극과극으로 갈리는 건 맞지, 그치? 자, 컴마 뒤에 한번 해석해봐. 아래 두 번째 줄, 컴마 뒤에. 나는 단서를 거기서 그냥 잡았어. 얘라, leave도 대표적인 5형식 동사야. 그래서 players가 목적어고 wanting이 목적격 보호로 나오는 거야, 일단. A를 B의 상태로 남기다, 이런 식으로. 지하나 정리 차려야 된다. 아까부터 계속 쫄고 있었어. 게임하는 사람들을 항상 또 다른 게임을 원하게끔 남겨놔야 된대. 거기다 집중이 방해가 되면은 또 다른 게임을 원하니, 집중을 하면은 또 다른 게임을 원하는 거니. 당연히 집중을 방해하는데 왜 또 다른 게임을 원해, 얘들아? 뭔 말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거기도 힌트가 되는 거고, C번 위에도 힌트가 될 수도 있어, 얘들아. You needed 나오는 거. 얘들아, you부터 hand까지 해석해 볼게. 너는 needed more, 더 많은 게 필요하대. 뭐보다? 안정적인 손 하나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하대. 그러니까 게임할 때 손도 잘 써야 되지, 머리도 잘 굴려야 되지, 눈도 막 좋아야 될 수도 있지, 그치?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면은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럼 집중할 필요가 있니? 아니지. 하나만 하면 되면 집중을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어를 하나만 외워도 된다고 쳐봐. 그럼 집중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단어를 여러 가지를 외워야 된다고 쳐봐. 그럼 집중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라고, 그 위에 있는 힌트가. 손, 하나의 손 외적으로 더 많은 게 필요하다. 게임을 잘하려면 뭐 손도 필요하고 귀도 좋아야 되고 눈도 좋아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그럼 그게 집중을 더 요구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당연히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거기도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그 C번은 앞뒤로 힌트가 다 나온 거야, 얘들아. 결국에는 거기서 더 이해할 만한 걸 단서로 잡고 이해도 되고, 이해가 안 가면은 당연히 질문해도 되는 거고. C번이 제일 애매한 거야, 얘들아. A랑 B는 되게 쉬운 보기였던 거고. 됐어요, 얘들아? 정답은 일단 2번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쉬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라도 하고 쉬자, 얘들아. 37번을 하고 쉬자, 얘들아. 이거 진짜 그냥 몇 분이면 끝나. 37번을 하고 쉴게, 얘들아. 37번. 그니까 최대한 먼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앞에 봐봐. 그 여기 책 보지 마. 내가 쓸 테니까 답을 맞춰봐. 책 보면 안 되더라. A번에 그 대답. 책은 보지 마봐. 그리고 B번에서는 질문했다. 그리고 C번에서는 대답했다. 이걸로 푸는 거야, 실제로. 자, 순서 배열 해봐, 그냥 속으로. 이것만 보고. 답은 말하지 말고. 얘들아, 몇 번부터 나와야 돼?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해서 대답한 거를 그 대답으로 하는 거 아니야?
BCA 아니라 자 여기서 얘가 이제 찾아봐 한국말을 보기에서 한국말을 그러니까 아무리 해석을 해봤자 이거 단서로 그냥 끝나는 문제야 실제로 그러니까 순서별 문제 보기치고는 되게 좀 문장들이 긴 거가 될 수는 있지만 정답률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높아야 된다고 얘들아 단서가 너무 명확하잖아 솔직히 해석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야 되라 당연히 얘들아 B번의 세 번째 줄에 어떤 관리가 물어봤대 그러니까 C번에 이제 테일러는 그 재단사 말하는 거다 얘들아 뭐 이제 양복 만들고 하는 그 재단사들 있잖아 그러니까 재단사가 리스판드 대답을 했대 그러니까 A번의 관리가 그 대답을 듣고 놀랐다는 거야 내용까지는 지금 문맥을 못 봤지만 그 해석은 집에 가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인데 당연히 단어나 구조 분석이 안 돼가지고 해석은 안 될 수가 있지만 지금 내가 말한 세 단어 있지 그 대답 물어봤다 대답했다 이것만 보이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영향을 안 주는 해석 아니야 얘들아 그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런 것도 문제 푸는 단서를 항상 잡았던 거고 순서별 할 때 그래서 틀린 사람들은 신경을 써야 되더라 영어를 못해서 틀린 게 아니고 문제 푸는 방법을 못해서 틀린 거야 이거는 진짜로 해석이랑 관련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해 되겠어 얘들아 그 정도만 하고 일단 먼저 쉴게 얘들아 고생했어 보자 얘들아 31번인가 그 빈칸 봐봐 31번 보면 되더라 31번 31번도 그냥 전형적인 빈칸 문제처럼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서 그냥 보기 몇 번으로 그냥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해석하다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몇 번부터 아니 그러니까 몇 번째 줄부터 볼 거냐면은 네 번째 줄부터 일단 볼게 되라 네 번째 줄 보면은 컴마 컴마 길게 묶어봐 일단 네 번째 줄 보면은 이제 컴마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줄 끝쪽인가 어딘가 보면은 또 컴마가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네 번째 줄 이제 어부터 묶는 거지. 그 다섯 번째 줄 맨 끝에 스튜던츠까지가 묶이는 거지. 자, 얘를 빼면은 주어는 어떤 사람인 것 같고 동사는 누가 되는 거야? 파운드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데디아를 발견했대더라. 그럼 대절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뭔가 연구 결과가 됐건 무슨 결과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거기를 포인트로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 앞에는 내가 해석을 해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해석을 해도 이해를 바로 못하기가 더 쉬워요 좀 복잡해 그래서 그냥 단서로 바로 내려간 거야 일단은 대체들아 해석을 지금 컴마 컴마 빼고 해석한다 네 번째 줄 이 사람이 다섯 번째 줄 아 여섯 번째 줄 found that 데디아를 발견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 말하는 거지 그치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40%나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대 뭐 하면서? 숙제하면서 누구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그럼 다른 학생은 누구겠니? 아시아계 미국인이 아닌 다른 학생들이겠지 그치? 됐어 얘들아 자 여기는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잠깐만 할게 얘들아 지금 아시아계 미국인 무슨 내용 나왔어 얘들아? 40% 더 그치 그냥 시간 투자한다 요 정도 해도 되겠지 그치 뭐 숙제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니까 40%나 더 시간 투자한다 요 정도만 정리할게 이제 그 문장은 그냥 됐지 거기까지 해드라 그 다음에 아래서 둘 넷 여섯 번째 줄에서 스트렝스 뒤에 컴마에서 끊자 해드라 아래서 둘 넷 여섯 번째 줄 가운데 정도의 스트렝스 뒤에 컴마 있지 여기서 한번 끊자 해드라 그러면은 여기 컴마까지가 누구로 시작하는지 쭉 위로 올라가 봐 누구로 시작하고 있니 얘들아 그치 while 나오고 주어동사 블라블라 컴마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끊어읽기 한 건데 이 while이랑 컴마까지가 좀 많이 긴 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일단은 됐어 얘들아 그러면은 자 봐봐 얘들아 힌트야 얘들아 봐봐 while의 뜻이 뭐가 있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치 그니까 반면에랑 누구 있어? 동안애가 있잖아 얘들아 이거는 100%는 아닌데 힌트야 동안애라고 해석될 때는 이 동사 자리에 누가 오는 것 같아?
보통 진행형이와 얘들아. While he is doing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진행형이 안 오면은 그리고 실제로 고등영어에선 반면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근데 여기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 while 아랫줄 가봐. while 어딘지 잡아야 돼, 먼저. 얘라, while 아랫줄 가면은 대부분의 미국 부모님들이 주어고, are willing이 나오는데 이건 진행형이 아니다, 얘들아. be willing to 부정사라는 구조잖아. 진행형이 아니라고, 얘들아. 착각하면 안 된다고, 얘들아. 얘라, be willing to 부정사 무슨 뜻인데? 그래, 기꺼이 뭐뭐하다는 수거지. be 플러스 ing가 아니니까 조심하라는 걸 말하는 거야, 지금 일단. 이해 됐지, 얘들아, 거기까지. 그 수거 모르면 외워야 되고,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또 맨날 똑같은 말.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또 B라고 두자. 지금 반면의 뜻으로 나온 거지, 지금 일단은. 자, 글의 핵심은 A입니까 B입니까? although랑 똑같은 거라고 해라. 콤마까지는 안 읽어도 되는 거라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읽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읽은 다음에 해석이 안 됐어도 상관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지. 실제로 안 읽을 수는 없는 거고, 그치? 대성은 콤마까지는 누구의 내용이야? 미국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야. 우린 누구 잡는 건데? 아시아계 미국인이 뭐 하는지를 잡는 거잖아, 지금, 그치? 자, 그래서 콤마 뒤를 볼 거야, 얘들아. 콤마 뒤에 누구 나왔니? 아시아인들에게는 나왔잖아. For Asians, 이런 식으로. 아시아인들에게는 태도는 대리아입니다. 대절 가볼게. 만약에 네가 뭔가를 잘 못하고 있대. 그러면은 대답은 뭐래? 아침 더 일찍 공부하는 거래. 자, 아시아랑 관련해서 또 여기다 그냥 쓸게, 얘들아. 어떤 내용 나왔니? 잘, 이건 띄어 쓰는 게 낫지, 얘들아. 잘 못할 경우 뭐라고 나왔어? 아침 더 일찍 공부해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은 40%를 더 시간 투자한다는 거랑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한다는 거랑 같은 내용은 뭐야? 그래, 더 많이 노력한다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럼 반복된 거 맞지? 그리고 정답으로 가라는 거야, 얘들아. 몇 번? 그래, 이렇게 푸는 전형적인 빈칸 문제라고, 얘들아. 어떻게 푸는 거라고 했어, 얘들아? 분명히 위에서 정답에 대한 단서가 최소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 최소 두 개 이상 나온다고 했다고, 얘들아. 그 두 개 이상은 같은 내용이 된다는 거지, 그치? 말만 바꿔치고 있을 뿐. 이거죠, 얘들아. 그러니까 친절하다는 단어랑 착하다는 단어는 같은 거 아니야, 얘들아.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는 친절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가 친절하다고 나왔고 그가 착하다고 나왔어. 그럼 이거랑 이거는 같은 말이 반복된 거 맞지? 그럼 정답은 누굴 찍는 거냐면은 그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문제 이용을 말하는 것 뿐이 아니라, 진짜로. 이게 빈칸 푸는 문제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나오는 거. 중복됐다? 보기로 내려가면 된다는 거야, 얘들아. 중복됐다는 건 왜 중복시킨 건데? 강조하려고 중복시키는 거 아니야, 얘들아, 당연히.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 되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빈칸 위에 봐봐, 이제. 그들은 믿습니다. 자, 데이는 누굽니까? 앞에 봐봐, 다시. 얘라, 여기 콤마까지는 누구 내용이었지? 미국인 부모님들 내용이었지, 그치? 콤마 뒤는 누구 내용이었지? 아시아인들. 자, 데이는 누굽니까? 그래, 아시아인들은 믿습니다. 뭐라고 믿는데? 긍정문의 any는 every로 해석하라고 많이 말했던 거다. 누구나 학교에서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야. 뭐를 가지고 잘하는 거야? 노력을 가지고지, 당연히. 시간 투자 더하고 더 일찍 일어나고 이거가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지, 실제로. 아무거나 넣어봐도 문맥, 위에서 나온 단서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해 되겠어요, 그 부분?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1번인데, 자, 봐봐. 두 번째 줄 잠깐만 보자, 얘들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답을 예로 갔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두 번 줄 맨 앞에, apart from이 뭐야? 이거 분명히 외운 적 있는데, 내신 때.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이, 뭐뭐 외에도 이 뜻이었어, 얘들아. 뭐뭐 외에도. 뭐, aside from, 막 이렇게 동의어로 간 적이 있을 거라고. besides, 이런 식으로. innate 나왔고, 자, apart부터 ability까지 해석해봐. 속으로. 다른 선천적인 능력 외에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글은 선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지.
자, 보기에서 몇 번이 가장 오답입니까? 2번이 가장 오답이란 걸 말해주려고 얘들아. 왜? 선천적인 게 아닌 글이잖아. 유전은 선천적인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2번을 찍은 사람이 있었으면은 큰일 난다는 걸 말해준 거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뭐도 중요해 얘들아? 오답을 제끼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야 얘들아. 왜? 오답을 많이 제끼면 정답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치? 25%가 지금, 그러니까 20%가 25%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치?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듣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고, 일단은. 됐지, 얘들아? 일단 32번은 틀린 사람 몇 명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30, 틀린 사람 일단. 32번. 한 명, 두 명, 세 명, 세 명. 일단은 이건 이따가 할게. 왜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해석하면 너무 쉬운 거거든,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넘길게, 얘들아. 근데 시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33번 갈게, 얘들아. 33번. 33번도 전형적인 빈칸 문제야.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자, 봐봐. 어디부터 보냐면은, 그냥 첫 번째 문장부터 그냥, 아니다. 첫 번째 문장 말고, 네 번째 줄부터 보자, 얘들아. 여기부터 봐도 될 것 같아. 콤마에서 끊고 일단. In doing so. 자, 콤마 뒤로 갈게. 콤마 뒤에 데이는 첫 번째 줄에 코치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잡힐 정도가 돼, 얘들아. 코치들은 믿습니다. 됐지? 자, 다섯 번째 줄 가운데 end 세모 치자. 다섯 번째 줄 가운데 end 있지? 자, 병렬 잡아봐. 안 어렵다는 게 힌트야. 누구누구 동그라미? that이랑 that이야. 오른쪽에 that과 네 번째 줄 맨 끝에 that.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믿는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치? believe that, believe that. 자, 첫 번째 대 간다. 다섯 번째 줄. 정보가 객관적이라고 믿는데, 엔드 뒤에 갈게. 운동선수들이 항상 메시지를 받을 거라고 믿는데, 자, 메시지 뒤에서 끊자. 메시지에서 끊어야 되라. 여기다가 쓸게. 누가 수거냐면은, 이렇게 단어장에 정리해도 될 정도야. as pp. 이렇게 정리해도 될 정도야, 되라. 단어장에다가. 뜻은, 뭐뭐대로. 그니까 이제 물결이 뭐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 뭐뭐는 PP니까 수동으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수동으로. 그니까 여기 이제 연습하면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as PP가 많이 나와야 되라, 실제로. 뭐, 여기 as intended잖아. 그럼 intend가 뭐지? 의도하다. 그럼 as intended 해석해봐. 의도된 대로 이런 식으로. as predicted. 예측된 대로. 이렇게 그냥 많이 나오니까 as pp라고 외우는 게 더 좋을 거야, 얘들아. 됐지? 그럼 다시 해석할게. 다섯 번째 줄부터. 코치가 뭐라고 믿는데? 정보가 객관적일 거라고 믿는 거고, 두 번째, 운동선수들은 의도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지, 그치? 의도된 대로 메시지를 받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얘들아. 자, 다섯 번째 줄 맨 끝에 간다. 아, 미안. 여섯 번째 줄 맨 끝에 that belief 나오는 거. 자, 그 문장 해석해봐. that belief 나오는 문장. 한 다섯, 여섯 글자밖에 안 되지? 자, 직역을 해볼게, 얘들아. 그 믿음은 진실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야. 그치? 직역을 하면은. 얘들아, far from이 원래 한 단어로 뭐니? 알면 좋고 몰라도 문맥은 잡을 수 있어. never 뜻이야, 얘들아. far from은 결코 뭐뭐가 아니다 뜻이야. 근데 봐봐. 그 믿음이 진실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나 진실이 아니다는 거랑 같은 문맥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믿음은 뭡니까, 지금? 그 믿음이 뭔데? 정보는 어떻다는 믿음? 객관적이라고 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운동선수는 의도된 대로 메시지를 그냥 받음, 이렇게 할게, 얘들아. 이게 누구의 믿음이었어? 코치의 믿음이었지. 근데 이 믿음이 어땠다는 거야? 이거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은 정보는 어떻다는 거야? 그치, 정보는 주관적이란 건 뭔 말이야? 코치한테만 해당됐다는 걸 말하는 거지. 얘들아, 객관적의 뜻이 뭐니?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면 객관적인 거 아니야? 주관적인 거는 나만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코치가 말했을 때 지는 분명히 객관적일 거라고 믿었지만 실제는 주관적이었다는 거야. 이 말은 뭐야? 선수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는 말하는 거지. 의도된 대로 메시지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지. 뭔 말하는지 되겠어 얘들아? 그럼 이 문장 자체가 이 글에 뭐가 되는 거니? 그치, 문제점이 되는 거지 이제. 자, 문제점이 뭡니까? 코치가 생각한 거랑은 운동선수는 다르게 받아들인다가 문제점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어디서 힌트 얻은 거야? 정보가 객관적이지 않은 게 됐잖아 지금. 그럼 정보는 주관적인 거잖아. 주관적이라고 하는 뜻은 뭔데? 그 사람한테만 해당된다는 거잖아, 말한 사람. 그리고 의도된 대로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 말은 뭐야? 코치의 의도가 전달이 안 됐다는 거 아니야 얘들아? 됐어 얘들아? 어렵게 풀어낸 게 아니고 얘들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믿음은 진실이 아니라며. 그럼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보는 주관적이었다는 거고 객관적이 아니었다는 거니까 의도된 대로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럼 문제점 아니야 얘들아? 그럼 해결책은 뭐가 돼야 되는 거니? 초점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운동선수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해 됐어? 자, 빈칸으로 왜 바로 갈 수 있냐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맨 끝에 가면 얘들아 좀 길지만 둘, 넷, 여섯, 아홉 for example 보이지? 그래, 다 예시야 이제. 그러니까 일건 아닐건 정답은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지금. 이해 됐지 얘들아? 자, 빈칸 위로 간다 이제. 자, 해석할게. 효과적인 의사소통자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이거지 쉽게 말하면. 그치? Not only A, but also B래. 얘들아, but also B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의사소통 잘하려면 뭐 해야 돼? 우리말로. 그치? 남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자, 정답 잡아봐. 말하지 말고. 맞춘 사람은 이게 왜 정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되는 거고. 빈칸은 무조건 상대방의 관점이라는 문맥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게끔 뭐 전달한다는 내용. 해결책 쪽으로 간 거니까. 1번. 방어가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왜 중요한지 강조한대. 아니지, 그치? 공격이냐, 방어냐, 뭐가 중요한 거 아니지? 2번. 지금 칭찬 문제도 아니래, 그치? 뭐 칭찬해줘서 자신감을 올려주, 이거 아예 아니야, 그치?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야, 지금. 객관적으로. 자, 3번.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치? 얘들아, 자세하게 말을 안 해줘가지고 문제점이었던 거야? 아니잖아, 지금. 의도된 대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다는 거니까 메시지가 의도가 된 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해결책만 잡는 거야. 자, 4번. 왜 정답이니?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는 한 두 단어가 크게 보이면 돼. 그치, 해석이 된다는 거랑, 그치, 받는 사람. 리시버가 누구야? 듣는 사람 아니야? 듣는 사람 여기서는. 그럼 4번 해석해봐, 속으로. 4번 속으로 해석해봐. 메시지가 받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될 땐지를 신경을 써야지만 좋은 의사소통자가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코치가 누구를 신경 쓰면서 말해야 되는 거야. 운동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될 건지를 포커스 온을 했으면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해 되겠어?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는 거라고 얘들아. 문제 어떻게 푼 거니? 문제점 언급한 거 캐치한 다음에 해결책 제시로 가면은 정답은 무조건 맞힐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보기를 제끼가 더 쉬운 거니까. 5번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에너지가 왜 나오니? 피드백이 왜 나오니?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거야. 오답이 너무 쉬운 거야 얘들아. 이것만 잡았으면 문제점을 언급했다, 해결책 쪽으로 간다, 그럼 오답 제끼가 쉽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아지는 정도. 잘 생각해 얘들아. 틀린 사람들은 진짜로 됐지 얘들아. 34번은 안 갈 거야 얘들아. 왠 집에 가서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그냥 안 갈 거고. 요즘에는 이런 게 모의고사에서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는 나온다 얘들아. 계속 연결어 파트는. 자, 36번 갈게 얘들아. 36번은 난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 거라고 느껴지래. 3점짜리가 맞는 거 같고 일단은. 자, 봐봐. 일단 네모박스를 볼게 얘들아. 1920년대에 러시아 심리학자 어떤 새끼가 나왔어. 얘가 두 번인 줄. 얘라 이그제민이 무슨 뜻이 있니? D를 빼면은. 검토하다 뜻도 있고 계속 조사하다 뜻도 있는 거야. 그지? 검토하다 뜻도 있어. 조사하다도 있고.
러시아 심리학자가 어떤 젊은 저널리스트가 뭐 기자겠지, 그치? 기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 일단. 되겠어, 얘들아? 그럼 이제 잘 봐봐.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거를 1학년에서도 했었거든, 지금. 봐봐. 네모박스에서 지금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조사를 했다가 나왔어. 자, 우린 B를 먼저 읽을 거 맞지, 그치? 자, B를 먼저 읽어볼게. 그는 발견했대. 일단은 B번은 발견했다는 게 나온 거야, 지금. 그 다음 이제 C번을 볼게, 얘들아. C번. C번은 그 루리안과 뭔가 이 새끼가 누구냐면은 네모박스에 있었던 심리학자 이름이다, 얘들아. 자, 심리학자가 자, 수거 누구 나왔니? 무조건 했던 거야. 얘들아, A에게 B를 제공하다 할 때 원래 provide A with B가 나오는데 그때 내가 provide에다가 supply랑 present를 항상 썼었다고, 얘들아. supply A with B, present A with B. 지금 present가 나왔잖아, 제공하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했던 거를 지금 잘 가지고 있었으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라고, 얘들아. 근데 대부분은 아 그거 했었지, 심지어 이거 처음 듣는데 지금 공부하고 그리고 복습을 안 해, 다음에 나올 때 또 눈에 안 보인다고. 대부분은 이거의 악순환이야, 실제로. 해석이 됐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문제 어떻게 푸냐는 거야. 내 말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해석이지, 일단은, 그치? 자, 그럼 이제 C번 해석해 볼게. 그 심리학자는 그 러시아 기자에게 뭔가를, 어떤 리스트를 제공했대. 됐어, 얘들아. 여기는 뭔가를 제공했다는 게 나왔어. 그러면은 잘 봐, 얘들아. 왜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 혹시? 난 이것만 봐도 나는 B에서 C로 내려갔거든, 실제로. 얘들아,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면 얘는 결과가 되는 거 맞지, 그치? 뭔가를 제공했다는 건 뭐가 되는 거니? 그치? 얘들아, 조사를 하면은 과정이 나온 다음에 결과로 가는 거라고, 얘들아. 뭔 말하는지 알겠어. 이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모든 그래서 실험을 했건 조사를 했건 연구를 했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그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 모든 글이 그래, 얘들아. 조사했다, 결론이 이거였다, 이런 글은 없다고, 얘들아, 실제로. 연구한 다음에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B번은 무조건 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일단, 얘들아. 이게 이제 언어지, 언어. 쉽게 말하면, 얘들아, 그치? 언어력 가지고 정답률을 50%로 올린 거야, 일단은. 됐어? 심지어 B번의 희는 루리아도 아니야, 얘들아, 심지어. 근데 B번의 희가 러시아의 심리학자라고 읽어낼 수도 있잖아, 처음에는, 그치? 그랬을 때 이렇게 갈린 건데, 심지어 희가 걔도 아니야, 심지어. 이따 해석해보면은. 자, C번 이제 해석할게, 얘들아. 이거는 문맥, 단서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어려워. 루리아가 그 기자한테 어떤 리스트를 줬대, 얘들아? 숫자랑 단어 리스트를 줬다고 나와, 그치? 자, words 뒤에서 끈자. 두 번째 줄. 여기 좀 어려워, 잘 따라와야 돼. 자, words 뒤에 up to가 나왔잖아. up to 뒤에 숫자가 나오면은 up to는 뭐뭐까지라고 해석이 돼, 보통, 얘들아. up to 뒤에 숫자가 나오면은. 자, up to 뒤에 볼게. 17이니까 당연히 70이고 figure이 자리란 뜻이 있어. 뭐 10자리 숫자, 20자리 숫자인데 그 자리 할 때. 그러니까 70자리까지 숫자랑 단어를 지금 리스트를 줬다는 걸 말하는 거야. 됐지, 얘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끝에 이 새끼는 그 다음 주 recite 할 수 있었대. 자, recite가 뭐지? recite가 뭐야, 얘들아? 암송하다라고 외우지 않았어. 뭐 낭독하다라 혹은 암송하다? 그래, 외웠다 이거라고, 얘들아. 암기했다는 거. 됐어, 얘들아. 엄청난 능력이지? 70자리인데 그 recite 할 수 있었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 줄 가운데 보면은 not just but also인데 only 대신에 just가 많이 나온다고도 말한 적 많았을 거다. not only 구조야, 얘들아. right away,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weeks or months later, 뭐야, 몇 주 후, 몇 달 후에도 완벽하게 recite 할 수 있었다를 말하는 거야, 일단은. 그 다음에 계속 갈게, 얘들아. 이건 해석을 안 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기 때문에 15 years 블라블라, 15년이 지났대. 뭐하고? 이 새끼를 처음 만나고 15년이 지난 후에 루리아가 그를 이제 또 다시 만났대. 그리고 이제 A번으로 올라갈게, 얘들아. 돼있어? 얘가 앉아가지고 눈을 감아가지고 정확하게 리콜했대. 그럼 왜 연결되니?
C번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지? 몇 주 후에도 몇 달 뒤에도 완벽하게 외웠다 그랬잖아. 그리고 A번으로 가면은 또 리콜이 나오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지금 15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정확하게 회상을 했다. Accurately recalled를 했으니까 몇 주 후, 몇 달 후, 몇 년 후에도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야 지금 C번으로. A에서 C가 딴 단서가 없어, 얘들아. 돼 있어, 얘들아. 자, A번의 세 번째 줄 맨 끝에 갈게, 얘들아. 자, 법부터 해석해봐. 여긴 해석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새끼의 재능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대. 그럼 A번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돼? 행복하지 않다는 내용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그치? 그리고 B번의 첫 번째 줄 해석해봐. 자, find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 적 많지, 그치? 5형식,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리고 find가 5형식일 때 어떻게 해석이 될 때가 많다고 했는지 기억나? 생각하다로 해석될 때가 되게 많다고 했었다고, 얘들아. 발견하다가 좀 어색하고, 실제로. 다 말했던 거고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야, 얘들아. 진짜 나올 때마다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적용시켜 볼게, 얘들아. found 뒤에 보자. 더부터 메모리까지가 목적어 아니야. 그래, burdensome이 목적격 보호고. 얘들아, burden이 무슨 뜻이니? 지하 정신 차려라, 진짜. burden은 뭐야, burden? 짐이야. some이 붙으면 형용사가 되더라. troublesome,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짐이라는 단어만 알아도 되는 거야. 자, 해석해봐, 이제. 그는 A를 B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발견했다도 맞는 거야, 얘들아. 해석부는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우린 발견하면 막 없어졌던 걸 찾았다 막 이런 느낌이 더 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think로 해석하면 더 좋아. 해석해볼게. 그는 엄청난 암기의 무게를 짐이 된다고 생각했대. 얘라, so much memory가 왜 나오니? 얘 암기 엄청 잘했던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제 부담으로 느꼈다는 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랑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he는 누구니? 그 기자가 되는 거야, 이때 희는 애들아. 뭔 말하는지 알겠어?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 얘들아, 실제로. 그러니까 그나마 B번의 희는 단서가 될 수가 있지만 희가 두 명이나 나오잖아, 지금. 뭐 이제 그 아까 나왔던 러시아 심리학자도 희였고, 그리고 누구였지 아까 또? 젊은 이제 기자도 희로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대명사가 단서가 될 수 없었던 거. 그럼 정리할게. 네모 박스에서 이제 조사했다고 나온 다음에 C번의 과정이 나오는 거야. 여러 개를 준 다음에 이제 얘가 암기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지. 그리고 C번 마지막 중에 몇 주 후에도 외울 수 있었다, 몇 달 후에도 외울 수 있었다. 그리고 C번에서 A번으로는 몇 년 후에도 정확하게 떠올렸다. 그리고 A번 마지막에 행복하지 않다는 내용과 B번에 짐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게 연결되는 거. 이해는 100% 가지만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왜? 단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애들은 빈칸 문제를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해, 얘들아. 보통은 실제로는 순서별이랑 문장 삽입이 어렵게 나오잖아. 그게 훨씬 어려워요, 진짜로. 나중에는 그런 문제 하나 그냥 버리면 되는 거야, 나중에, 얘들아.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난이도는. 근데 36번은 접근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단서가 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정도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문제풀이를 한 거고, 실제로. 접근할 수 없는 건 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자, 37번 아까 했던 거고, 38번이랑 38번도 쉬운 문제야,들아. 자, 네모 박스 해석을 해볼게, 일단. 대신에 그는 think of A as B. 이게 보여야 되는 거라고, 얘들아. think of A as B. 처음 설명한 거 아니야, 얘들아. 뭐 look upon A as B, see A as B, view A as B, regard A as B. 기억나, 얘들아? 했던 정도는 기억이 날 거라고, 얘들아. 근데 안 보이면은 안 한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야, 얘들아. 자, 해석한다. 그럼 그는 뭐 하기 시작했대? 그 질병을 개인적인 적으로 보기 시작했대. 생각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수월은 누구의 과거형이니?
swear 무슨 뜻? 맹세하다, 그치?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치? 그리고 뭐라고 맹세했대? 그것을 패배시킬 거라고 맹세했대. 그럼 it은 누군데? 질병, 그치? 질병을 말하는 거지. 자, 네모 박스에 큰 단서 누구 나왔니? he도 단서가 되는 건 맞지만 instead가 더 큰 단서지. 대신에라고 하는 거는 앞문장 안 하고 뒷문장 했다니까. 그러면은 네모 박스 앞뒤의 내용은 반대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 이해되겠지? 맞아 얘들아? 그럼 네모 박스 뒤에는 무슨 내용 나오면 되니 얘들아? 그냥 간단하게. 어 그치. 네모 박스 뒤에는 그냥 무슨 내용 나오면 되는 거야 얘들아? 질병을 약간 뭐 극복한다고 해도 되고 이겨낸다고 해도 되고 이 단어 말고 다른 거 써도 되는 건 맞지 그치? 긍정적인 내용 부정적인 내용? 그래 당연히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네모 박스 앞에는 그치 뭐 질병에 이 단어를 꼭 쓰라는 건 아니야. 그냥 극복하고 막 패배시킨다는 거에 반대가 그냥 굴복당하고 막 이런 느낌이니까 나는 이걸 선택한 것 뿐이 아니라. 그리고 긍정 부정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이 문맥을 큼지막하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당연히 뭔가 안 좋습니다. 대신에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지 일단은. 물론 he도 단서가 될 수 있는 건 맞고 얘들아. 됐었는데 he는 큰 단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강조 안 한 거야. 자 이제 네모 박스 아래로 내려갈 건데 1번 아래줄 봐봐. 아 1번 맨 오른쪽 봐봐. 엄마가 뭔진 몰라도 그냥 암 걸렸다 이 정도 될 거 아니라 그치? 원래 develop 뒤에 병이 나와가지고 뭐 발병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몰라도 문맥은 칠 수 있을 거고 엄마가 암 걸려가지고 엄청난 고통으로 돌아가셨다고 나왔네. 그럼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 맞지 일단 그치? 자 2번 뒤에 갈게 얘들아. 해석은 그냥 할게. 그 어린 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could have pp 무슨 뜻입니까? 그치 뭐뭐 할 수도 있었다 이거지. 다 문법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라 니네 문어발 시간에 무조건 배웠어 조동사 파트에서.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 어린 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느낄 수도 있었다. and 뒤에는 우울하게 될 수도 있었다. 긍정 부정 부정적인 내용이잖아 그치? 자기한테 유감스럽게 느낄 수 있지. 왜? 엄마가 없는 사람이 된 거니까 가엾잖아 내가. 그리고 우울해질 수 있잖아. 자 3번 아래 봐봐. 얘라 on이란 단어가 원래 무슨 뜻으로 외웠지? 그치 얻다의 동의어로 외웠던 거야. obtain. 우리는 돈을 벌다라고 할 때 많이 본 적이 있겠지만 나는 동반이어 할 때 분명히 얻다에 쓴 적이 있었어 얘들아. 자 그럼 해석해 볼게. 그는 의학자가 메디컬 뭐냐 그 의학적인 디그리가 뭐야? 학위 그치? 아 의과대학 뭔가 학위를 얻었네. 그리고 누가 됐니? 종양학자가 아래 나오잖아. 종양학자가 되었대. 얘라 3번 뒤에 긍정 부정 긍정적인 내용이고 뭔가 질병을 이겨낸다는 내용이랑 관련된 건 맞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 정답 3번이라고 너무 쉽다고 얘들아. 그럼 인스테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봐. 자기 자신을 우울하게 여기거나 우울해지는 것 대신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맞아 얘들아? 그래서 3번까지는 부정적인 내용 3번 뒤에 갑자기 긍정적인 내용 그럼 누가 필요해? 뭔가 역접의 단서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치? 그게 인스테드가 나왔던 것 뿐이라는 거야 얘들아. 뭐 반면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단서가 명확하니까 쉬운 문제라고 말했던 거라고 얘들아. 틀리면 안 되는 정도야 이건 얘들아 진짜로. 왜냐면 부정과 긍정이 너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3번을 기준으로. 됐니? 자 39번은 안 어려운 문제인데 니네가 풀었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됐었을 것 같아. 일단 잘 봐봐 얘들아. 네모박스부터 for a car을 묶어봐. for a car을 묶고 커버를 꾸며줘. 얘라 시트 커버하면 그 자동차 시트 말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는 단어는 그냥 해석을 할게 이제 얘들아. 네모박스다. 오늘날 자동차의 시트 커버는 might be made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in one nation 한 국가에서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its inner spring 나도 뭔지 몰라. 안쪽에 있는 스프링은 another 뒤에 생략된 말이 누구니? 그치 또 다른 나라에서 might be made도 생략돼 있는 거야 얘들아. 어디에?
스프링스 뒤에 또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끝에 팔툰 부품이지. 그 부품들은 조립이 된다는 거야. 어디서? 제3의 장소에서. 됐니? 그러면 지금 봐봐. 지금 네모 박스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자동차 시트 한 국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고, 그리고 스프링은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고, 어셈블이 조립하다거든. 조립은 또 다른 국가가, 그러니까 부품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지고 조립은 여기서 한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네모 박스 뒤에는 무슨 내용이 연결되면 되더라? 여기가 지금 네모 박스잖아. 네모 박스 뒤에 무슨 내용이 연결되면 되더라? 자동차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분업이 돼가지고 생산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그냥 직접적으로 나온 거야더라. 이거는 여기서 만들고 이거는 여기서 만들고 또 조립은 어디서 하고, 뭔가 분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라 지금 머릿속에는. 그럼 네모 박스 앞에는 누가 나오겠니? 네모 박스에 투데이가 나왔으니까. 그치, 과거가 나오겠고, 그럼 과거에는 분업이 그치 안 됐다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는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라고 얘들아. 그냥 기본적인 글이 쓰여지는 플로우를 생각한다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 근데 이걸 억지로 끌어낸 건 아니잖아 얘들아. 오늘날은 이렇습니다. 이 말은 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가 더 상식적인 글 아니야 얘들아. 그래, 예측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얘들아. 됐지 여기까지 얘들아. 지금 자동차랑 관련된 분업이 안 되는 거다. 지금 내가 분업이라고는 썼지만 자동차 분업이 안 된다는 거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자, 이제 첫 번째 문장 봐봐. 디비전이 뭐겠니 여기서 뜻이? 분업이라고 해석해야지 얘들아. 나누다 뜻이니까, 나누다의 명사니까 분리가 맞지만. 그럼 디비전 오브 레이버링 뭐야? 노동의 분업은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얘들아, 혼자 하는 게 생산력이 좋아? 같이 하는 게 좋아? 같이 하는 게 좋지.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됐어? 지금 분업이 나오는데 착각하면 안 돼. 앞에 봐봐. 우리 네모 박스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 했지, 얘들아? 여기 내가 어떤 단어 안 썼다고 그랬지? 자동차 분업. 얘들아, 지금 자동차 분업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자동차 분업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네모 박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줄은 뭐를 말하고 있어? 그냥 노동력의 분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얘들아. 자동차라는 어떤 구체적인 포인트가 안 나온 거야 지금. 이해되겠어 얘들아? 자, 1번 오른쪽 간다 이제. like부터 그 콤마 묶고 날리자. like the forms까지 묶고 날리고, nations가 주어고 can develop이 동사야. 국가들은 발달시킬 수 있대. 뭐를? 특별한 기술과 특별한 전문 지식을. expertise는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내용은 왜 나온 거니? 얘들아, 특별한 기술을 발달시킨다는 게 뭐야, 국가들은?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뭔가를 발달시킨다는 거 아니야? 분업이랑 관련된 내용 아니야, 얘들아? 한국은 이거를 발달시키고, 미국은 이걸 발달시키고, 특별한 뭔가를 발달시킨다는 거. 분업이랑 관련이 있다는 걸 느껴야 된다고, 얘들아. 아, 계속 일반적인 분업에 대한 글이구나. 2번 뒤로 갈게, 얘들아. 2번 뒤로. 2번 아랫줄 봐봐. 분업이랑 관련된 건 누구 나오니? 2번 아랫줄에 무조건 잡을 수 있는데. 아니지, 체인은 분업이랑 관련이 없지. 오히려 연결된 건데. 어? 2번 아랫줄 되게 쉬운 단어인데 얘들아 왜 못 잡지? 분업이랑 관련된 거 브레이크업. 얘들아, 브레이크업이 뭔데? 쪼갠다는 거. 그치, 쪼갠다는 게 나눈다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 분업이란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넘겨야 된다고. 해석이 어려우니까 얘들아, 그 부분은. 그리고 3번 왼쪽에 누구 나왔어 또? separated가 분리된 아니야 얘들아? 그래, 계속 지금 나눠진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고 누구 내용은 안 나오고 있어? 자동차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그냥 일반적으로 분업이 어떠어떠하다고, 뭐 분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글이라고 얘들아 지금. 됐어? 그리고 3번 뒤에 봐봐 이제. 사람들은 때때로 뭐라고 말한대?
미국차 혹은 일본차라고 말하는데, 자, 3번에 생략된 연결어 누굽니까? 어? 얘들아. 지금 3번 전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지, 얘들아? 아, 아니다. 여긴 예시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잘못 봤다, 얘들아. 지금 3번 뒤부터 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그치, 자동차 얘기가 여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시 읽을게. 사람들은 때때로 미국차 혹은 일본차라고 말을 한대. 얘들아, 분업이니 분업이 안 된 거니? 분업이 안 된 거지. 얘들아, 일본차는 무슨 뜻이야?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미국차는 무슨 뜻이야?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분업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3번 뒤에 우리가 예측한 누가 나오는 거야? 자동차랑 관련돼서 분업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는 100% 가지만 어려운 문제 맞다는 거야, 얘들아. 맞지, 얘들아, 그치? 자, 이제 4번 뒤에 이제 읽어봐. 그러니까 분업인지 아닌지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4번 뒤를. 말은 하지 말고, 얘들아. 이제 답은 나와야 되는 거야, 얘들아. 부품들은 무브 움직인데, 얘들아, 백앤폴스가 뭐지 원래? 어, 원래 그저 앞뒤로란 뜻이야. 앞뒤로 뭐 왔다 갔다라고 해도 돼. 얘들아, 분업이니 분업이 아니니 여기? 왜 분업이니? 아니지. 국가적인이 아니지. Across랑 border이지, 얘들아. 얘들아, 내셔널이면은 국가적인 거 말고 국제적인이 돼야 되는 거야. 경계를 넘는다, 이게 분업을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경계를 넘는다는 거. 국가의 경계를 넘는다. 그럼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거기는 분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왜? 네모박스에 들어가면서 이제 분업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오늘날의 내용으로. 이해 되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같이 풀면은 되게 맞출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건 맞는데, 혼자 풀 때는 3번 전까지는 자동차라는 키워드가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뽑아내기는 어려운 거였던 거야, 얘들아. 그냥 일반적인 분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3번부터 이제 자동차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자동차랑 관련돼서 분업이 안 됐다는 거. 일본차, 미국차 이렇게 딱딱 나누는 거. 이해 되겠어, 얘들아? 어려운 문제 맞고, 얘들아. 됐어? 40번은 봐봐. 그냥 그 네모박스 봐봐, 얘들아. 첫 번째 줄 보면은 어떤 단어가 눈에 크게 들어와야 돼? 스터디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린 누굴 잡으면 되지? 연구 결과를 잡으면 되는 거 맞지? 그래, 핵심이니까. 그러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번째 줄로 바로 내려가 봐. 열 번째 줄로. 누구 나오니? 그래, 더 리졸트가 나. 여기부터 이 전까지는 정답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들아. 컨펌은 무슨 뜻? 확인하다. 결과가 대리아를 확인했다는 거는 증명했다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얘들아. 됐어, 얘들아. 자, 대절 갈게. 창의력의 정도는 누구한테 더 높다고 나오니, 얘들아? 걷는 사람들한테 더 높다고 나오네. 그러니까 1번 아니면은 4번으로 가는 거 아니야, 얘들아? A번이 창의적인 반응을 자극했다며 걷는 사람이 더 창의적이라고 위에서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워킹이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이해 됐어, 얘들아? 그 다음에 좀 헷갈리겠지만 아래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봐봐. 아래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맨 앞에 It didn't matter 또 나왔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 whether부터 해석해봐. whether부터 해석해봐. 얘들아, 뭐가 중요하지 않대? 그치, 아웃도어에서 걷든 인도어에서 걷든 인도어 뒤에 그 트레드밀이 우리가 말한 런닝머신 아니야, 아니라 콩글리시로. 그러니까 바뀌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고 나온 거지, 거기는. 그게 B번 위에 줄에 누구야? Regardless of로 나온 거야. 뭐뭐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즈 된 거 이해 됐어, 얘들아? whether이라는 단어가 이거든 저거든 막 이런 뜻이 있잖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이거든 저거든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그게 아래 요약문에 regardless of로 말바깥이가 된 거야. 뭐뭐에 관계없이란 뜻. 중요한 수거고. 그럼 뭐에 관계가 없는 거야? 장소에 관계가 없는 거 너무 쉬운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얘들아.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말바꿔치기를 하면은 문제 푸는 거고 못하면 문제 못 푸는 거라고 얘들아. 됐니? 아까 전에 32번 있잖아 얘들아. 32번은 지금 해석은 나 안 할 건데 이거는 해석을 꼭 집에 가서 해봐야 되는 거고 얘들아. 보기 있는 단어를 먼저 볼게. 1번에 decline 무슨 뜻 있니? 감소하다 말고 여기서 그 뜻이 아니야. 거절하다 뜻이 있어요. 거절하다. 그러니까 제안을 거절한다는 거. 그 2번에 gratitude는 감사함이지. 감사함을 표현한다는 거 2번은. 뭐 3번은 연습으로 이제 배운다는 거고. 자, 4번 manipulate가 뭐지? 그치, 조종하다. 그러니까 컨트롤. 조절도 되고 조종도 되고. attention은 뭐 주의, 뭐 집중 이거고. 뭐 5번은 어려운 거 없고. 이건 내용만 내가 대충 말해줄 테니까 집에 가서 트레이너 꼭 봐.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조련사라고는 아마 안 나올 건데 그냥 조련사가 있고 침팬치가 있는데 집에 가서 틀린 사람 꼭 봐야 된다. 이제 조련사가 침팬치한테 어떤 열매를 항상 줬다고 나와. 근데 열매를 항상 줬는데 어느 날 까먹었다고 나와. 어느 날 까먹었다. 그러니까 침팬치는 이거를 안 까먹었다고 나와. 그럼 침팬치는 뭐를 기다리고 있겠니?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얘는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침팬치가 조련사랑 눈을 마주쳐. 눈을 마주친 다음에 이 열매가 이 사람 뒤에 있다고 나오거든. 눈 마주치면은 주목을 끈 거지. 그 다음에 눈을 이제 저쪽으로 돌리는 거야. 그 이거지. 내가 그냥 눈을 마주쳤어. 그 다음에 이렇게 봐봐. 그럼 니네도 어떻게 해? 여기를 따라 볼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얘가 뒤를 돌려서 아 열매 안 줬구나 이런 느낌. 그럼 침팬치가 지금 뭐를 조절하고 있는 거야? 어텐션을 조절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다 해야 되거든 얘들아. 그래서 그걸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야 해석은. 해석만 하면 정답은 되게 쉬운 거야. 아 단어만 알고 있었으면은 이해 되겠지 얘들아. 그치?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은 단어 정리하는 거랑 복습하는 거는 내가 맨날 속는 셈 치고 말하는 거지만 꼭 해라 얘들아. 진짜로 진짜 부탁할 테니까 얘들아.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날 올 때는 이제 그 어법 숙제 이제 해와야 되는 거다 얘들아. 아까 말했던 거 열 문제씩 하는 거. 고생들 했어 얘들아.